자, 펑펑 공기 대포 켜자. 28쪽 펑펑 공기 대포. 오늘 만들 건데, 오늘 만드는 거는 이렇게 큰 사이즈는 만들 순 없고, 아마 이런 거는 그 축전, 과학 축전이라고 해야 되나? 너 과학 축전 가본 적 있니? 부산 과학 축전? 비슷한 거 해본 적 가본 적 있어. 연산 어디에서 하는 거 가봤었어? 기억은 잘안 나는데 가봤어. 어디 혹시 뭐 기장의 과학관 아니면 저 초량에 있는 어디선지 기억나? 막아 멀리. 그것까지 모르겠고? 아 저는 그것까지 뭐 참다과 하고 박람회 같은 거 가봤어. 그 원래는 봄에 선생님 그 일하는 데서 부산 과학 축전이라고 하거든. 원래 4월 달쯤에 4월에 보통 과학의 달에서 그때 행사 많이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 그치?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뭐 부산만 아니고 뭐 다른 지역도 또 과학 축전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크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가을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빠른 지역은 9월부터 해가지고 과학 축전을 시작하고 부산은 11월 달에 시작해요. 그때 되면은 쌤이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거 이제 온라인으로 너희 들을 수 있는 거 한번 보면 되고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도 그런 과학 축전 같은 때 아니면은 뭐 그런 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공기 대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발사하는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일반 교실에서나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쌤이 나중에 영상으로 이거 준비는 해봤어요. 실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니로 할 거고 크게 이제 이렇게 볼 건데 이제 문제는 자 공기 얘들아, 공기가 지금 어디에 있지? 공기. 공기가 어디에 있지? 어? 정원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정원아, 뭐라고? 정원아, 공기가 어디에 있죠? 지하 갑자기 방이 바뀌었어. 갑자기 바뀐 것 같은데? 사진을 그렇게 찍어 놓은 거야? 깜짝 놀랐다. 나 내가 지 않고 썼는데. 정원아, 공기가 어딨나요? 너희끼리 쳐다보지 말고 빨리 나보고 얘기해 봐봐. 물속 아닌 어디가 아무튼 어디? 오리 물속 아니 아무튼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에? 책도 안 폈어. 빈 공간을 정원아 책도 안 폈어. 잠깐만. 정원아 책 펴봐봐. 재원이 책 폈니? 이놈 자식들이 책도 안 펴고 공기 어디 있냐면 그냥 내 주위에. 이거 비어 있는 거 같죠? 비어있는 거 지금 여기다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얘들아?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사실, 공기가 이제 기체 상태잖아, 기체. 아이고, 미안. 쌤 화면 공기 껐다. 사실, 공기라는 게 기체, 그러니까, 그, 우리 몇 가지 상태로 존재하냐, 얘들아? 물질의 상태는? 체, 액체, 기체. 고체는 이런 뭐 플라스틱, 뭐 나무. 자, 그런 게 이제 고체가 되고요. 액체는 물. 여기서 오늘 아예 물 준비했다, 그치? 자, 물이나, 뭐, 주스라든지, 뭐, 기름, 그런 게 이제 액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이렇게 공기들, 뭐, 산소, 수소, 질소, 자, 이런 공기가 기체가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체들은 색깔이 거의 없어요. 색깔이 띄는 기체도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체는 색깔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있다는 걸못 느껴. 구름 간단하게 뭔지 보고 갈게요. 자, 구름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어떤 건지. 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구름은 지표에서 만들어진 건 안개라고 하고 구름이라 안 한다 했잖아. 구름은 우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사람도 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구름도 산 타고 올라가요. 자, 높은 이제 산을 만났을 때 타고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너희 고기압, 저기압 들어봤죠? 보통 날씨가 맑을 때는 너희 무슨 기압의 영향이라고 얘기한지 혹시 들어봤어? 기억나? 요즘 날씨를 일기예보 보여서 잘 안, 해, 뉴스에서 잘안 해가지고, 옛날엔 꼭 뉴스 끝날 때마다 많이 했었는데. 기압의 영향.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기억나요? 무슨 기압의 영향으로 오늘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또는 무슨 기압의 영향으로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 뭐 내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과학 시간에 고기압, 저기압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대답 해봐봐. 뭐, 5학년들. 지금 5학년 많잖아, 여기. 다나. 혜경이도 혜경이도 5학년이에요. 5학년이고, 연서도 5학년이고. 그 기억 안 나지? 어? 그래, 배우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된다, 이거. 우리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 자, 그러면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아요. 고기압일 때 날씨가 맑고, 저기압일 때 비가 많이 오거나 흐려. 왜냐? 저기압일 때가 보통 상승기류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고기압일 때는 하강 기류야.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올라가야 되잖아. 저기압일 때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압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 장애물이 있을 때 군데군데 약간 가열됐다 안 됐다 가열됐다 안 됐다 하면은 가열된 공기만 팽창하면서 올라가기도 해요. 자, 그렇게 올라간 공기가 우리 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했었지 얘들아?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었죠. 추워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물방울들이 막 얼기도 하고 수증기가 이렇게 액체 방울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구름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하늘 보통 구름 보면 요즘 날씨 맑을 때도 구름 있잖아. 그때는 구름이 뭔가 솜사탕처럼 굉장히 지아야 한번 그렇게 해보자. 소리가 계속 안 나서. 자, 구름이 뭔가 얇게 맑아 보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 화면 한번 보면 구름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10개 옆으로 퍼진 구름이에요.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 셀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구름이 두껍게 진해서 만들어진 빗구름. 그런데 소나기도 많이 오죠. 그렇게 만들어진 구름이 바로 이런 저군형 구름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신기한 그림이 이제 왜 생기는 거냐면,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름은 혼자서 이동하지 못하고, 자,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중간중간에, 뭐 비행기라든지, 뭐 다른 이제 특이한, 뭐 하늘 날아다니는 건 비행기밖에 없겠구나. 새가 이렇게 빨리 날아다니지 못하니까. 비행기에 의해서 주변의 공기 흐름이 갑자기 급격히 달라졌을 때, 천천히 달라지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자, 비행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공기의 흐름이 순식간으로 변하게 되면, 그때 요 소용돌이 같은 요 구름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기보다 공기 흐름이 갑자기 소용돌이 같은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구름도 이제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공기의 이동이 보이게 되는데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와류라고 해요. 이건 물에서 와류 그 세탁기에서 맞아요, 맞아요. 물에서도 이제 와류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체라고 하는데 써놓고 설명할까? 와류 현상 써놓자. 와류. 왜 계곡에 가서도 왜 여름에 보면 물놀이 갈때 사고 일어난다고 하잖아. 그것도 와류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아. 소용돌이 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계곡에서 그냥 뭔가 잔잔한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소용돌이가 안 보이는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게 와류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하늘에서는 이 와류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엥? 일어날 뻔하기도 해. 크게 일어나는 건 사실 비행기상 위험하긴 한데, 와류 때문에 뭐 난류의 역량, 그러니까 난류 때문에 뭐 와류가, 그러니까 와류 때문에 난류가 될수 있긴 한데, 이런 와류 현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꼭 하늘이나 뭐 물속에서 일어나요. 모르기 자꾸 간지러워. 써놓고 이제 설명을 한번더 할게요. 와류. 오늘 지아랑은 얘기를 못 하겠네. 한번 확인해 봐봐. 지아 목소리 못 듣겠다, 오늘만.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그게 물통에 투명색 물통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 막 안에 소용돌이 같은 건 생기잖아요, 물에. 그것도 와류 그것도 현상이에요. 와류예요. 와류 이제 설명할게요. 왜 와류가 생기는지 설명을 할게요. 재료 꺼내보세요. 재료. 재료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설명 길게 못하겠다. 네. 오늘 자, 재료 재료가 컵 3개 있습니다. 컵 3개. 아유, 컵 3개. 왜 흰색인데 안 보여? 컵 3개. 선생님, 이게 마지막인데요? 재료 또 보내줄 거예요. 자, 요거 쌤이 얘기할 건데, 다음 주는 수업 없어요. 다음 네. 주는 수업이 없고, 쌤 원래 다음 주에는, 요 우리 쌤 다른 데 수업하는 데서 일정이 좀 겹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한 주만 쉬고, 지아 이제 쌤안 놀래. 괜찮아. 그거 놔둬도 돼. 쌤 이제 안 놀랄게. 자, 컵 3개. 그다음에, 자, 요런 또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잘안 보이게. 자, 여기요. 플라스틱 통.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풍선. 자, 풍선. 이거요. 색깔 다 똑같아. 그다음에 스티커. 아, 여기 있어요. 자, 스티커. 하고 너희는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 잠깐만요. 네, 가위 갖고 오면 돼요. 공기 안 넣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을지 모르면 옆에 엄마 아빠나 집에 계신 다른 분 도움 받아도 돼요. 원래 혼자 하면 좋지만. 자, 묶었으면 끝에를 조금만 잘라야 돼요.
아이고 됐다. 배경이 또 초록색이란 말이야, 이봐. 배경이 또 초록색. 아, 그래서. 응. 크로마키는? 응, 요만큼 잘랐어요, 샘 풍선을. 요쪽에요? 끝에 조금. 끝에, 그, 이게 잘라낸 거야. 잘라낸 양이야, 이게. 사실 풍선 모양 보면 자른 건지 안 자른 건지 잘 모르겠잖아. 끝에 요만큼 잘랐어요. 봅시다. 됐어요. 자, 여기 구멍 작은 데 말고 넓은 쪽 있죠? 얘를 풍선으로 씌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아까 잡아당긴 거,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크면은 얘가 고정이 안 됐으면 크게 자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 씌울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씌우세요. 자른 쪽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예상아 이제. 네, 여기 씌우는 거예요? 근데 큰 쪽이라고 했죠. 구멍 작은 데 말고 구멍 큰 쪽에. 여기요? 구멍 큰 쪽에다가. 여기요? 예성아, 구멍 어디가 크지? 여기요. 그럼 거기다 끼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보여줘봐봐, 선생님. 이렇게. 탱탱하게. 이쪽으로 막 이거 하면 되죠? 이쪽으로. 네, 큰 구멍 쪽에, 작은 데 말고 큰 구멍 쪽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지하는 됐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쑥 이거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그러면 안 빠지게끔 너희가 쑥 끝까지 밀어놔야 돼. 이게 쑥 빠지면 안 돼. 나와요. 아 정말. 자 이렇게 잡고 해봐봐. 그럼 여기로 공기가 나와야 돼. 내가 너희가 테스트라는 거야. 이거 손 여기서 잡고 여기 끝에 이렇게 톡톡 튕겨봐봐. 여기서 공기 톡톡 나오는 게 느껴져. 손 느껴져요. 빠지니까. 이게 안 빠지게끔 해야 돼. 빠져도 안 돼, 얘들아. 이거 나중에 이렇게 유진아 살때 안 돼? 이렇게 쑥 넓은 쪽에다 끼우면 돼요. 끼우고 있어. 아, 끼우고 있어? 잘 안 되나 했어. 예림이 다 했어, 예림아? 예림이 한번 보여줘봐. 선생님 이렇게요. 예림아 풍선 쑥 끝까지 더 밀어 넣어야 돼. 네. 풍선 쑥 더 끝까지. 쌤 이렇게 끝에 보면은 탱탱하지 옆에. 나무면 안 돼요. 나무 이게 나중에 빠질 수가 있어요. 쌤 이렇게 반 이렇게 쑥 끝까지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쌤 보면 완전 풍선이 통 많이 덮어있지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 빠질 수가 있거든 풍선이. 연서 잘 안 돼? 연서야? 피어나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아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연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야. 어차피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거 헐겁지만 않으면 돼. 헐거운 친구도 있을까 보기 걱정이다. 예성아, 쌤 봐봐. 쌤 반 더 덮었지, 풍선이. 너도 이렇게 쑥 더 덮어야 돼. 더 잡아 빼세요. 안 그럼 풍선 나중에 헐거워서 빠져요. 이거 세워놓고 쓰러뜨리는 거. 그냥 종이컵 그냥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 용도예요. 뭐야? 아 종이컵의 용도는 다른 게 뭐가 있는 줄 알았어? 네 종이컵으로 공기 대포 만든 줄 알았는데요. 윈이 지금 멀리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들아. 왜 안 돼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라고 쌤처럼. 손 안 되면 날라가 떨어지죠. 이렇게. 재현이랑 정원이 다 했어? 재현이랑 정원이 다 했니? 안 했네.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아는 성공했고 보니까. 연서 한번 해봐. 쌤이랑 똑같다 방법. 연서 잘 되네. 유진이 잘 되니? 유진이 잘 돼? 재현이요. 아직 다 안 했어?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잡아 이렇게 센터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빼는 거 이렇게 뒤에 풍선으로. 그래 컵 용도는 요거야. 한번 쓰러뜨려 봐봐 컵. 우와 됐다. 우와 잘 돼? 네. 쌤 2단. 내가 싸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아 진짜 생각대로 안 붙. 왜 너무 예쁘게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성아? 선생님 저 풍선 다른 거 없을 뻔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서 생일 풍선이 남아 있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다.
자, 쌤 한번. 저희는 위험해서 쌤 초는 안 보냈어요. 요즘 혼자 있는 집에 막 화재 사고 있어서 초는 안 보냈습니다. 쌤 이거는 쌤이 한번 보여만 줄게요.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저희는 위험이 안 돼요. 지금 혼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집에 엄마도 있고 아는 이모도 있고 집에 언니도 있는데 그럼 달라요. 해봐도 돼요? 집에 있으면, 있는 걸로 해봐도 돼요? 있으면. 부모님 계시면. 네. 초가 날아갈 것 같아. 아 정말 뭐가 계속 구겨져. 이거 해볼게 얘들아. 쌤 이거 한번 꺼지나 한번 보자. 잠깐만 봐봐. 쌤 이거 한번 초 한번 해볼게요. 내 입김을 꺼지겠다. 우와. 오 바로 되지. 우와. 한번 더 해볼까? 한번 더. 한번 더. 혼자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지금 화재 사고 나는 거 알지? 초등학생들 혼자 집에 있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쌤 입 멀리 있어. 입 멀리. 쌤 입으로 끄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근데 연기 아니 근데 뭔가 동그랗 아니 머리에다가 한번 쏴보니까 이거 그 뭐야 약간 동그랗게 공기가 약간 나가는 것 같아요. 소리 나오지 공기. 느낌이 그렇게 들었는데요. 자 쌤 이거 향 연기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 번만 더 볼게. 자 우리 쌤 이거 아까 잘 되더라. 이거 도넛 모양은 안 보이는데 쌤 이거까지만 한번 해보고 우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 뒤에 쓸 내용도 많기 때문에. 아 이것도 못 봐줘. 자 연기 빼고 이거 연기 치우고. 야 이제 초록색 다 좋다 얘들아. 이럴려고 뒤에 초록색. 자 봐봐 합니다. 어 보였다. 보였지. 왜요? 오 나가는 것 같다 그치? 오 잘 되지? 이거 안 꺼졌다. 딴 연기가 지금 나도 향 뭐하는 자 한 번 더 되나 볼까? 오 됐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날개 끝에 보면 우리 비행기 탄 친구들은 사실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게 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 비행기 있는 좌석이 아니거나 비행기 뒤쪽에 앉지 않는 이상은 이걸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비행기 날개 끝에가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대요. 나중에 비행기 타거나 공항에 가면 한번 보세요. 아니면 우리 뭐 공항 근처에만 가도 비행기 볼 수 있으니까 뭐 다 집이 동네라서 공항 근처는 아니니까. 자 날개 끝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자 비행기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비행기 지나가면 우리 와류 발생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요 와류가 발생하지 말라고 날개 모양을 약간 끝에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거를 바로 아~ 윙잇 또는 뭐 윙렛이라고도 한대요. 뭐 영어 발음이라서 윙잇이나 윙렛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와류가 생기지 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모양.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작은 날개란 뜻이래. 그러니까 원래 큰 날개인데 이렇게 작게 또 만들어줬다고 해서 작은 날개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와류가 좀 안 생기긴다기보다 자 와류가 잘 안 생겨서 그러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와류가 생기면 비행기가 빨리 못 날아간대요. 그럼 빨리 못 날아가니까 자꾸만 힘을 써야 되면 결국은 기름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날개 하나만 추가를 해주면 기름도 많이 안 쓰고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비행기마다 약간 다르대요. 약간 날개가 긴 비행기들은 이렇게 또 설치 못하나 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문가들이 바로 너희가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나중에 이런 것도 아 공부를 해서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과학을 다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과학이 일상생활에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다 한번 보자. 일상생활에서 와류가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왜 아까 아 누가 이거 물어봤었지? 그 다나가 물어봤었나? 왜 그 컵에다가 물 넣은 다음에 세게 돌리면은 소용돌이 생기는 거. 그 이유가 나는 분명히 똑같은 힘으로 돌렸는데 바깥쪽에 있는 물은 자 요 통이랑 만나니까 공기 저항을 받아서 느리게 돌아가고 안쪽에 있는 물은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빠르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것도 와류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왜 그 하수도에 물 내려갈 때도 막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죠. 그런 것도 다 와류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도도요? 파도는 달라요. 파도는 그냥 일정하게 바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파도는 약간 다르고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가는 게 이제 와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다음 주에 수업한다고 했니 얘들아? 아니요. 다음 주는 한 주만 쉽니다. 한 주만 쉬고 자 한 주만 쉬고 선생님이 재료는 여기 다음 주 29일 다다음 주다. 선생님이 채팅방 한번 봐봐 얘들아. 채팅방에 보면 요 동네 나라 선생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 다다음 주 목요일날 재료를 그때 나눠주신대요.
자, 지가 좀 팀이 놀라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때 받아서 다 다음 주에는 수업을 다시 이제 원래 새 책이랑 새 재료 가지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